안녕하세요. 미테 필라테스입니다. 먼저 스프링 파란색 하나와 노란색 하나를 걸어 천장을 바라보고 캐리지에 누워 준비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풋스트랩을 양발에 걸어줍니다. 꼬리뼈가 뜨지 않도록 복부 근육의 힘으로 몸통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테이블탑 자세를 취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발을 45도 앞으로 길게 뻗어줍니다. 이때 허리가 과하게 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계속 힘을 주어 중립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두 다리가 계속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유지합니다. 만약 45도로 뻗을 때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하체 균형이 불안정하다면 조금 더 위로 다리를 뻗어냅니다. 발의 방향을 변형하여 발 뒤꿈치만 고정하고 V자 모양으로 준비합니다. 무릎을 양옆으로 벌리고 고관절을 외전하여 동작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발을 45도 앞으로 길게 뻗어줍니다. 천천히 허벅지 안쪽을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반동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때 무릎을 억지로 과하게 펴게 될 경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다리를 몸통 쪽으로 당겨오면 허리가 둥글게 말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복부의 힘을 유지하여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무릎을 조금만 벌려 동작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양발을 천장 쪽으로 길게 뻗어 준비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캐리지에서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어 몸통을 안정적으로 고정합니다.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면 엉덩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발을 풋바 방향으로 내립니다. 이 동작은 다리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몸통의 안정화를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동작입니다. 또한 백니가 있다면 무릎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 무게를 조절하거나 둥근의 힘으로 스트랩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결해서 고관절의 내전과 외전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발을 천장 쪽으로 길게 뻗어준 상태에서 준비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 다리를 옆으로 넓히면서 내립니다. 호흡을 충분히 내쉬면서 내전근이 늘어나는 느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캐리지에서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어 몸통을 안정적으로 고정합니다. 또한 두 다리가 동일하게 넓혀지는지 균형을 확인하면서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제 고관절의 회선 움직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발을 천장 쪽으로 길게 뻗어준 상태에서 준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발을 옆으로 넓혀주면서 반원을 그리듯이 풋바 쪽을 향해 다리를 끌어내리고 다리를 모아 몸통 쪽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반원을 그리다 보면 복부나 엉덩이에 힘이 풀리기 쉽기 때문에 계속 몸통에 힘을 주어 버텨야 합니다. 또한 골반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쪽 방향도 동일하게 동작을 수행하겠습니다. 만약에 골반이 너무 움직이거나 몸통 컨트롤이 부족하다면 스프링 무게를 낮추거나 반원의 크기를 줄여 척추와 골반 중립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두 다리가 동일하게 넓혀지는지 균형을 확인하면서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번에는 풋스트랩 하나만 사용하겠습니다. 오른쪽 스트랩을 왼쪽 발바닥에 걸어서 준비합니다. 골반 정렬을 맞추는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트랩을 사선으로 걸어 동작을 수행합니다. 오른쪽 다리는 풋바에 고정하고 왼쪽 다리는 테이블탑 자세로 준비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다리는 테이블탑 자세로, 왼쪽 다리는 45도 앞으로 뻗어줍니다. 이때 왼쪽 다리가 틀어지지 않도록 고관절과 엉덩이에 힘을 주어 균형을 유지합니다. 또한 양쪽 옆구리 길이가 달라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어 몸통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캐리지에서 뜨지 않도록 코어에 힘을 주어 몸통을 안정적으로 고정합니다. 반대쪽도 4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스트랩을 오른쪽 발바닥에 걸고 천장 쪽을 향해 뻗어 준비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오른쪽 다리를 풋바 쪽을 향해 끌어내리고 내쉬는 숨에 다시 몸통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동작은 다리를 아래로 많이 끌어내리는 것보다 다리를 몸통 쪽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다리를 몸통 쪽으로 당겨올 때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양쪽 옆구리 길이가 달라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어 몸통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4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캐리지에서 뜨지 않도록 코어에 힘을 주어 몸통을 안정적으로 고정합니다. 천천히 스트랩을 제거하고 하체와 허리를 풀어줍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머 플로우 시퀀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